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큰 행위입니다. 그런데 예배 초청받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. 그걸 우리는 하찮사라고 합니다.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,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?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 앞에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.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,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. 말씀하십니다. 너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. 그리하면 네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네 영혼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, 이번 5주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초대합니다.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세팅을 완료해 주세요. 탁상에 성경 그리고 A4 그리고 필기구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. 꼭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, 찬양을 함께하는 찬양팀, 또 예배 송출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방송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 번째,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조명을 최소화해 주세요.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, 또 기도 시간엔 불명한 입술의 고백으로, 또 말씀 시간엔 귀를 기울여 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흥금 시간에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, 하찮사 캠페인 골든노트 받으셨죠? 교회에서 나눠드린 골든노트,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말씀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영적 감동을 받은 예배, 오늘 한 줄 요약해 주시면 되고요. 또 금주의 찬양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말씀을 늘 되새기면 좋겠죠? 골든노트 이제부터 꼭 시작해보세요. 다섯 번째, 주일에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일 저녁에는 꼭 가족교회를 진행해주세요. 여섯 번째, 주중에는 단톡이나 셀미팅을 통해서 주일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.